바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미니콧이라는 부분은 봤을 때는 결국보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한 시도다. 몸부림이다.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직에 있으면서 쟤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. 당장에 내 눈앞에서 힘들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25년 정도를 담임을 했어요. 근데 교사를 일부러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 거의 없습니다. 딱 평생 딱 한 명 봤어요. 걔는 지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어. 내가 외고를 달라고 준비해 주었는데 중3 때 전교 2등 한번 했다고 엄마가 막 뭐라 그랬어요. 얘가 화가 나니까 다음 시험에서 백지를 내버리니 그때 이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어. 중3 때 애를 낳는 게 고2인데 애는 화가 잔뜩 나. 엄마가 밥을 안 했더니 그러니까 학교 가서 뭐 하냐? 수업을 저격해요. 머리 좋은 애거든요. 전교 1,2등 했던 애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 말 실수 한번 하죠? 그럼 저격을 빵 해가지고 수업 못하게 해. 제가 나중에 이제 아버님하고 엄마는 아예 면담을 거부했고 아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큰 슬픔을 아는 거죠. 그래서 교과장님 선생님들한테 A4용지 두 쪽으로 정리를 했어요. 아버님하고 면담한 거. 그래서 메신저로 보내드렸어요. 그랬더니 드디어 학급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. 근데 그 사실을 본 선생님들이 애하고 싸울까요? 피할까요? 그 안타까운 아이하고 무슨 싸움이 벌어지겠어요? 손바닥에 마주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해? 이렇게 아이의 낯선 행동은 시작! 아이의 낯선 행동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한 시도다.